엄마가 그냥 홍구인데 속에 있는 얘기 좀 많이 듣고 싶어. 나 엄마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응? 엄마한테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 홍구야. 엄마랑 니하고 맨날 같은 시간에서 홍구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케어를 하잖아. 근데 하는 도중에 홍구가 자꾸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엄마는 하다가도 힘이 안 생겨버려. 지치지. 힘들지. 그냥 홍구 그 목소리에 엄마는 주눅이 들어버려. 아휴. 그 엄마만 보면 막 소리를 지르게 돼?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어떤 연유에서의 감정일까? 아니, 엄마, 내가 알긴 아는데. 그걸 핸드고 못하겠다고 말하지. 그걸 핸드고 못하겠다고 말하지. 아이고. 내가 다 아프고 그러니까 더 성질을 내면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프고 오고 그러니까. 아니, 엄마는 힘들고 한데, 나 맨날 성질이나 내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가지고 집만 되는 거 보면, 집만 되는 거 보면. 아휴. 나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나. 내가 생각으로 하나 한게 있는데, 내가 독립을 하면은. 독립한다고? 지금? 네, 나는 지금 해야 되겠어. 아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폭탄 선언. 놀랐어, 진짜. 아, 너무 놀라셨어. 이 병을 많이 찾아봤지. 고등학교 때 진행이 빨리 돼가지고 힌도 못 쓰게 되는데. 아, 내가 할게요. 왜? 제일 친한 게 어머니죠. 저한테는 필요한 존재고 감사한 존재. 엄마도 예전보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엄마가 힘도 약해지고 힘들어 하는 걸 느껴요. 엄마도 쫓아가는 게 느껴져요. 저랑 싸우고 나서 안방에서 우는 소리 몇번 들었죠. 3달 전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알아보고 있어요. 엄마가 나이를 먹으면 점점 힘도 약해지고 독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말을 해보고. 아니, 집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도.
아니 엄마도 계속 힘들고 내가 계속 성질을 늘 내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도 살면 엄마도 잘 안 보니까 화도 없고 알아둔 집 밖에 있거든요. 이런 집 300에다가 30은 그거 방이 그 정도의 방이면 건물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온 거야.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 전동 휠체어로 다닐 때 온 거야. 턱이라는 거 홍보 다 생각해야 돼. 그 좁은 공간에서 방 안에서 휠체어로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안 좁아요. 문이 다 거기에서 거기지 뭘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너 혼자 살게 되면 누가 해줘? 활동 보조인. 활동 보조 선생님이 24시간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니는 지금 네 마음처럼 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홍구야? 어? 엄마는 절대 네 혼자 보낼 수가 없어. 나는 지금 해야 되겠어. 아니야.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아휴. 엄마 저번에 홍구 근육병에 대해서 엄마 얘기한 적도 있잖아. 20살이 고비가 있다 했잖아, 근육병 저기는. 어른이 됐을 때 홍구가 이 마음 지금처럼 똑같으면 엄마 그때는 엄마 해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엄마는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아니 나도 평생 엄마한테 의지를 하고 살 순 없어요. 엄마가 힘 다하는 데까지 엄마 할 거야. 엄마 케어할 거야. 아니 나는 지금 해야 되겠어. 아니야. 나는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홍구야. 난 할 거예요. 엄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맞아. 상황이라. 와 이게 진짜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해결이 안 되네. 어머니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제안을 지금 받아가지고. 나는 엄마 하는데 진도 되기 싫고. 엄마 나는 독립을 꼭 하고 싶어요. 독립을 꼭 하고 싶어요. 엄마에게 짐이 되기 싫은 아들 홍구는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일까요? 자, 자리를 잡았어. 노하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런 건. 조금이라도 고민하면 안 돼. 엄마가 지금 너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다, 홍구야. 열심히 견뎌내야지. 그래도 뭐 독립을 하면 엄마도 편하긴 할 텐데. 엄마를 위한 마음이 크네. 깜짝 놀랐어요. 엄마 힘들어서 독립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홍구가 내 옆에 없다는 것도 솔직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가 희생하면 안 되는 게 없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엄마 마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기분도 좋기도 하고 그래요.